여긴 내 과거의 실수를 속죄하며 오랫동안 마주해야 했던 나의 영혼의 심연. 내가 왜 다시 여기에? 퓨어 바닐라 쿠키! 퓨어 바닐라 쿠키! 이제야 날 마주봐주네.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너는 진리의 빛? 그치만... 넌 아주 오랫동안 나를 외면해왔지. 하지만 난 언제나 널 기다리고 있었어. 그치만 난 이미 내 힘을 다시 되찾았어. 다시 한번 쿠키들의 행복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고 내 힘을 올바른 곳에 쓰기로 마음먹었던 그때. 네 힘? 네 힘이라고? 되게 웃기다. 그게 어떻게 네 힘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진리의 빛은 내... 그 힘은 내 거야. 마녀들이 장난질로 나한테서 빼앗아간 내 힘이라. 어쩌다 주워놓고 누구 마음대로 믿거래. 네가 진리에 대해 뭘 안다고? 넌 진리의 빛이 아니야. 넌 누구야? 그렇게 오랫동안 내 공간에 내 눈앞에 있어놓고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면 조금 서운한데? 난 네가 가진 적 없는, 네가 가질 수 없는 힘의 주인이야. 나는 세상의 모든 진리와 거짓을 관장하지. 네가 진리라고 착각하는 그 귀엽고 작은 힘은 지식이라는 거대한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날 뿐이야.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어? 진리와 거짓을 관장하는 지식의 지배자? 딩동댕! 그치만 넌 지식의 힘을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거짓으로 타락했어. 마녀들한테 힘을 빼앗기고 봉인을... 몸은 속 불끈하게 처박힐 마녀들! 그래서 뭐... 네가 나한테 맞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라도 하는 거야?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멍청한 쿠키한테는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걸까? 아, 여기 어때? 네 영혼의 심연을 들여다본 곳이잖아. 다시 돌아오니까 아늑하지? 죄를 지었다면서 자기 패배감에 빠지는 거 꽤나 재미있는 구경이었어. 내가 여길 부유하는 동안에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야? 어떻게? 달의 뒷면을 덮는 아공간은 내 집이야. 날 봉인한다고 이 드넓고 무한한 아공간까지 봉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의 하나부터 열까지 단 한 번도 내 시야에서 벗어난 적 없단 소리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 거니까. 아유 정말,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줘야 되니? 어쩌다가 이런 반토니가 내 절반의 힘을 가져간 거지? 역시 넌 진리의 빛을 가질 만큼 똑똑하지 못해. 내가 다시 돌려받아야겠어. 그치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지? 아, 우리 친구들 다 만나보고 싶지. 그렇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만나게 해줄 테니까.
수호자에 대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픈 건 싫어. 나한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 요정왕국의 쿠키들은 조용히 엄마! 퓨어 바닐라 쿠키! 정신이 들어? 퓨어 바닐라 쿠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만난 것도 오랜만인데 잠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 안 그래? 퓨어 바닐라 쿠키, 괜찮아? 난 괜찮아. 그냥 조금 정신이 없을 뿐. 자, 어디 보자. 퓨어 바닐라 쿠키랑은 인사도 했고, 요정 날파리 몇몇이랑 쬐끄는 쿠키 몇몇이랑, 어? 한 놈이 안 보이네. 뭐야, 어디 갔어? 봉인수를 찢어버리면 제일 먼저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갔지? 나이가 들어서 바스라지기라도 했나? 아, 뭐야? 아쉽다. 너무 쉽네? 아쉬워할 거 없다. 나의 남은 목숨은 네 녀석을 다시 봉인하는 데 모두 바칠 것이니. 거짓의 쿠키, 섀도우 밀크 쿠키. 요정왕 전하! 전하,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소. 나의 목숨만을 보존할 때가 아니지 않소.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기엔 좀 많이 푸석해졌는데? 아니면 그 하찮은 목숨 하나 바친다고 날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안 되겠네. 안 되겠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너희들과 나의 힘의 차이를. 저는 여러분의 광대예요. 제가 부리는 재주를 보세요. 불끄덩이에서 재주 넘기. 신이 났다. 신이 나. 전부 불태우자. 요정왕국도 요정쿠키들도 거짓의 힘에 잠식됐어요. 요정왕 전하, 분부를 내려주십시오. 틈이 생겼지만 봉인수는 아직 건재하오. 그 말인즉 섀도우 밀크 쿠키가 벌써 모든 힘을 되찾았을 리 없다는 뜻이오. 게다가 봉인이 풀린 건 섀도우 밀크 쿠키의 영혼, 즉 아직 반쪽의 힘. 힘을 전부 되찾지 않았는데도 이렇게나 강하다고? 모두들 결의를 단단히 다지시오. 지금 막지 못하면 쿠키 세계는 멸망뿐이오. 그렇게 둘 수는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겠어요! 쿠키 세계를 위해서 모두의 힘이 필요하오. 깨어난 거짓의 힘을 잠재워야만 하오. 미라의 진수지! 에드다드! 미라의 방울소리가 날 땐 늦었어요. 에드다드! 여기다! 이 향에 취해봐. 미라의 방울소리가 날 땐 늦었어요. 에드다드! 미라의 이 향에 방울소리가 날 땐 늦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불러줄게. 그렇게 아름답던 요정왕국에 너무 정신없고 무서워. 전부 잠식당했어. 거짓의 힘에. 요정왕국을 차지하려는 섀도우 밀크 쿠키를 막아야 해. 어서 가자. 어? 저기 요정 쿠키들이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저는 여러분의 광대예요. 제가 부리는 재주를 보세요. 얘들아, 정신 차려봐. 날 못 알아보겠어? 나 은방울마 쿠키야. 제발 길을 비켜줘. 불구덩이에서 재주 넘기! 이들은 우리가 알던 요정 쿠키들이 아니다. 은방울마 쿠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비키지 않으면 공격할 수밖에 없어. 신이 난다! 신이 나! 전구 불태우자! 미안해, 얘들아. 미다의 이 향을 치유 바르게 날 땐 늦었어요. 애들 다트! 미다의 물소리가 날 땐 늦었어요. 취해봐. 애들 다트! 방울소리가 날 땐 늦었어요. 이 향을 취해봐. 애들 다트! 방울소리가 날 땐 늦었어요. 찰나의 행복한 순간을 즐길래. 바다를 어지럽히지 마. 내 자매들은 강하고 아름답. 제 힘을 쿠키들을 위해 쓰고 싶. 떠나온 왕국의 자네를 기억하라. 신사 숙녀 여러분, 오래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쿠키 세계 즐기는 극작가이자 시인, 연출자, 무대감독, 배우이자 광대이자 한마디로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최고의 제조품 섀도우 밀크 쿠키가 돌아왔습니다. 박수 치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끈따끈한 신자도 그의 화려한 복귀 무대를 선보이니 제목은 바보왕과 그의 영웅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막을 올려보죠. 이제 진짜 2002 끝내겠다. 반짝이는 바다를 이겨봐. 제이우스 익스트리머스. 2002를 끝내겠다. 에드이다드. 반짝이는 바다를 느껴봐. 제이우스 익스트리머스. 이 전투를 끝내겠다. 이 향을 취해봐. 제이우스 익스트리머스. 반짝이는 바다를 느껴봐. 제이우스 익스트리머스. 이 전투를 끝내겠다. 반짝이는 바다를 느껴봐. 제이우스 익스트리머스. 이 전투를 끝내겠다. 이 향을 취해봐. 반짝이는 바다를 느껴봐.
무슨 꽁꽁이지? 이 연극을 보시고 기분이 상한다면 미처는 저의 잘못이니 용서하세요. 여러분을 성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보실 연극이 혹시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든다면 꼭 기억하세요. 이 연극은 실화가 아니며 모든 것은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실제는 어떤 쿠키들이 떠오른다면 그건 슬픈 우연일 뿐이랍니다. 멀고 먼 옛날, 힘만 센 바보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은 오만하기 짝이 없어서 자기보다 힘이 센 쿠키들을 아주 질투했습니다. 나보다 힘 센 쿠키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요! 이 왕이 가장 질투하던 쿠키들이 있었으니 바로 신들의 뜻을 이어받은 위대한 다섯 쿠키들이었습니다. 흥! 바보왕은 이 다섯 쿠키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뭐야, 방금? 방금 우리가 뭘 본 거죠? 근데 저 이야기 뭔가 우리가 들은 거랑 비슷하면서도 다르지 않아? 요정원 쿠키를 엄청 나쁘게 말했어. 전부 거짓말이에요. 요정왕 전하가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봉인수를 지키셨을 리가. 거짓의 쿠키라잖아. 당연히 전부 거짓말이겠지.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진실을 조금씩 섞어서 그럴듯하게 들리게 말하고 있어. 신들의 뜻을 이어받은 쿠키들이라든지. 섀도우 밀크 쿠키는 온 세상을 혼돈과 혼란에 빠뜨렸던 쿠키요. 거짓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오. 그 힘에 현혹될지도 모르니. 이 향기가 그들의 파도를 느껴봐! 에그이 다트! 오리우스 익스트리머스! 이 전투를 끝내겠다! 에그이 다트! 반짝이는 파도를 느껴봐! 이 전투를 끝내겠다! 이 향을 취해봐! 에그이 다트! 반짝이는 파도를 느껴봐! 이 전투를 끝내겠다! 에그이 다트! 그러던 어느 날, 바보 왕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 제멋대로 변덕쟁이 잔혹한 신들이 위대한 다섯 쿠키들에게 벌을 내렸지 뭐예요? 야호! 내가 지키겠어! 나보다 힘 센 쿠키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니 말이오! 바보 왕은 나무를 지키면서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순간이 이어질 거라고 믿었다네요. 아주 바보같이도 말이죠. 꽃잎이 흐드러지네. 바닐라 쿠키, 괜찮아? 전 괜찮아요. 아까 섀도우 밀크 쿠키가 너한테 했다는 인사 뭐였어? 진리의 빛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달의 뒷면에서 나한테 말을 걸었어. 뭐라고? 속아 넘어간 건 아니지? 결국 정체를 드러내서 알아채긴 했지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힘도 결국
섀도우 밀크 쿠키의 거짓의 힘과 맞닿아 있는 거라면 어쩌죠? 거짓의 힘과 이어져 있는 진리의 빛을 지닌 그대가 그 누구보다 혼란스러울 거라는 건 이해하오. 하지만 섀도우 밀크 쿠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오. 그의 특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오. 지금은 거짓의 목소리보다 그대 안의 목소리에 집중할 때요. 퓨어 바닐라 쿠키, 집중해야 해. 지금 섀도우 밀크 쿠키를 막지 못하면 더 큰일이 벌어질 거야. 알았어, 세인트 릴리 쿠키. 전하, 더옵니다. 전하께서는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싸우지 못할 때까지 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니. 이 전투를 끝내겠다! 반짝이는 파도를 느껴봐! 제이우스! 에드리버스! 이 전투를 이 끝내겠다! 에드리버스! 반짝이는 파도를 느껴봐! 이 전투를 끝내겠다! 제이우스! 에드리버스! 몇 번이고 몰아쳐도 괜찮아. 어디까지 했었죠? 아, 그렇죠. 바보왕이 바보짓을 하고는 바보같이도 흐뭇해하는 부분까지 했죠. 그러던 중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어느 똑똑한 쿠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쿠키 세계의 이치를 올바르게 돌려놓기 위해서는 위대한 다섯 쿠키의 힘이 필요해. 응? 인형을 잘못 준비했잖아! 다시 갖고 와! 쿠키 세계의 이치를 올바르게 돌려놓기 위해서는 위대한 다섯 쿠키의 힘이 필요해. 응? 뭐야? 똑같은 쿠키였네? 내가 좀 예민했구나. 미안, 미안.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는 항상 확인, 또 확인을 해야 하거든. 아무튼 계속해볼까?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이 세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생명이 가득 담긴 쿠키 몸은 제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원래의 힘을 모두 되찾는 그날, 쿠키 세계도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되겠지요. 이 똑똑한 쿠키는 다섯 쿠키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전투를 끝내겠다! 에드리다! 제이우스 익스트리머스! 이 전투를 끝내겠다! 반짝이는 파도를 느껴봐! 제이우스 익스트리머스! 에드리다! 이 전투를 끝내겠다! 반짝이는 파도를 느껴봐! 제이우스 익스트리머스! 똑똑한 쿠키가 어둠 마녀 쿠키인 거야? 그치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걸까? 저 말에 조금이라도 사실이 섞여 있다면 어둠 마녀 쿠키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욱 철저하고 또 거대한 것이오. 그치만 딸기맛 쿠키 말처럼 저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거죠? 알 수 없소. 그래서 문제인 것이오. 생명이 담긴 몸을 주겠다는 건 비스트들에게 살아있는 쿠키 몸을 구워준다는 걸까? 살아있는 쿠키를 굽는다고? 그게 가능해? 가능할지도 몰라. 내가 마녀들의 연회에 갔을 때 살아있는
살아있는 쿠키를 굽는 방법을 알아냈으니까. 나를 얕보지 마! 다시는 비극이 일어나선 안 돼.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는 없어. 저마다 역할이 있다고. 으아! 또 마법이 제어가 안 돼! 다음 장면은? 듣고 싶지 않아! 진짜와 가짜 이야기를 섞으면서 쿠키 헷갈리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싸우라고! 너희들 설마... 얼른 내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고 싶은 거야?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잖아! 스타는 언제나 가장 결정적인 장면에 등장하는 곧 이 연극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오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관객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 또 사라졌어. 어서 쫓아가자. 어? 어서 쫓아가자. 나도 예치라고! 이 향을 취해봐. 미라의 저주! 숨어도 소용없어! 나도 예치라고! 미라의 향을 취해봐. 저주! 숨어도 소용없어! 미라의 저주! 나도 예치라고! 미우스 익스트리머! 신나. 나도 예치라고! 숨어도 소용없어! 미라의 저주! 미라의 나도 예치라고! 이 향을 취해봐. 익스트리머! 숨어도 소용없어! 나도 예치라고! 이 향을 취해봐. 저주! 익스트리머! 숨어도 소용없어! 봉인수의 상처가 나자 바보왕은 아주 화가 났습니다. 으악!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바보왕이 봉인수 앞에서 씩씩대는 동안 그의 맞서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쿠키가 있었으니 바로 고상하고 기품 있고 섬세하면서도 눈물나게 멋진 나! 섀도우 밀크 쿠키였습니다! 우리의 섀도우 밀크 쿠키는 위대한 쿠키들을 괴롭히는 바보왕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보왕을 처치하고 동료들을 구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찰나의 행복한 순간을 미다의 이 향을 소용없어! 미라의 저주! 이 향을 취해봐. 나도 예치라고! 젤리우스 익스트리머! 숨어도 소용없어! 미라의 저주! 나도 예치라고! 익스트리머! 미라의 향을 숨어도 소용없어! 젤리우스 익스트리머! 미라의 저주! 나도 예치라고! 여기까지는 젤리우스! 숨어도 소용없어! 미라의 저주! 나도 예치라고! 젤리우스! 숨어도 소용없어! 익스트리머! 이겼어?
오늘의 라이브 방송 시작! 학교에서도 완벽하지 못하면 어떻게 훌륭한 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보왕에 맞서는 우리의 위대한 주인공 섀도우 밀크 쿠키가 깨어나며 우리의 대단원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떤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초조한 우리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드리자면 바보왕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내 생각엔 바보왕이 이길걸? 바보왕이 아니라 요정왕이라고 해야지, 용감한 쿠키. 아, 섀도우 밀크 쿠키가 그렇게 부르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의 꾀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오, 용감한 쿠키. 거짓말은 참 강하구나. 거짓말은 참 강하구나. 이다, 이루어질 겁니다.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들어주세요. 아,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두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대에게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 수 없어. 내 온 힘을 다해 그 지독한 악을 다시 잠재워주겠소. 무대에 직접 오르시겠다면야 환영해드려야지. 아, 모두 다시 무대에 직접 오르시겠다면야 대단하다. 빛이 인도하실 노래를 겁니다. 들어주세요. 미다 대단하다.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노래를 들어주세요. 매우 빠르게 미다의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노래를 들어주세요. 미다의 매우 빠르게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노래를 들어주세요. 미다의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노래를 들어주세요. 매우 빠르게. 아무리 공격해도 끝이 없어. 전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야 하오.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 이게 말로만 듣던 고대 악의 힘의 위력인 걸까요? 세인트 릴리 쿠키, 퓨어 바닐라 쿠키. 조금만 더 버텨 시간을 벌어주시오. 그 사이 나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겠소. 남은 수호자의 힘을 모두 쏟아내는. 이 힘을 쓰는 것도 참 오랜만이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미다의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노래를 들어주세요. 미다의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노래를 들어주세요. 에그이다드 미다의 빛이 인도하실 노래를 들어주세요. 에그이다드 매우 빠르게 미다의 빛이 인도하실 노래를 들어주세요. 전하! 제가 맡고 있겠어요. 마지막 일격을. 네, 마지막 목숨이 다할 땐 니냐삭을 함께 데리고 가겠다. 이 못다는 날 버려주지! 진짜 엄청났어! 수호자의 힘을 전부 모으는 최후의 일격. 이게
고민수의 소자의 힘이군요. 하지만 그럼 남은 전하의 목숨은? 그럼 섀도우 밀크 쿠키를 해치운 거야? 그렇지는 않소. 잠시 시간을 벌었을. 전하! 세인트 릴리 쿠키 이리로. 잘 들으시오. 전하. 네, 목숨이 다하고 소자의 힘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봉인수는 완전히 힘을 잃을 것이오. 내게 지금 얼마의 힘이 남았는지는 나도 모르오. 그대가 남아있는 수호자의 힘을 받아주시오. 전하, 안 돼요. 어떻게든 회복하셔야. 시간이 없어. 봉인수가 힘을 잃으면 그대와 내가 꿈꾸던 쿠키 세계는. 하지만 전 반쪽짜리 목숨을 가진 보잘것없는 쿠키일 뿐이에요. 게다가 이 모든 일도 결국엔 저 때문에. 울지 마시오, 세인트 릴리 쿠키. 그대가 마녀들의 연회로 떠날 때가 생각나오. 어찌나 고집이 세던지 그대를 막을 방법이 없었소. 쿠키 세계를 위하는 그 결연하던 세인트 릴리 쿠키를 나는 지금 바라보고 있소. 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소. 그대가 나와 그 누구보다 나의 뜻을 이어줄 수 있는 쿠키는 오로지 그대뿐이요. 전하, 명 받들겠습니다. 우리가 정의입니다. 선택받은 쿠키만이 성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무대는 언제나 떨려. 어떤 날은 다시 없을 만큼 완벽한 연주를 해내기도 해. 야야! 세인트 릴리 쿠키는 요정왕국의 영웅이에요. 미라의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주셨어요. 미라의 저치요. 세계를 다 주셨어요.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매우 빠르게. 미라의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꽝! 어때? 무서워? 미다에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나도 예치라고! 이 노래를 들어주세요! 미다에 조지오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미다에 나도 예치라고! 이 노래를 들어주세요! 미다에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 노래를 들어주세요. 미다에 조지오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미다에 조지오 나도 예치라고. 매우 빠르게 미다에 조지오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미다에 나도 예치라고. 조지오 힘낼게요. 이 전투를 이겨내겠다! 애들 다! 제이우스 익스트리머! 이번 연주 요정왕, 전하께서... 제깍게 버둥거려봤자 결말은 하나지! 수호제의 명, 드디어 다 했다. 이 목소리는 아직도 어디엔가 있는 거야. 용서할 수 없어. 세인트릴리 국회, 내가 반드시 잠재울 거야. 미라의 이상을 피해봐. 숨어도 소용없어. 제이우스 익스트리머! 미다에 조지오! 이 향을 취해봐! 제이우스 숨어도 소용없어! 조지오! 나도 예치라고! 숨어도 소용없어! 조지오! 옹인수의 힘이다 했다. 그러니 눈을 떠라! 나의 동료들, 나의 친구들, 위대한 비스트들이여! 어엿한 마법사라고요? 에헴!